검은 고량주는 대만 술이고 한번 마셔볼까? 조금씩만 좋게 조금씩만. 어때? 생각보다 부드러운데요? 그치? 근데 여기가 좀 아파요. 사실 안주도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아? 뭔가 깔끔. 喝一小口就是要狂灌水的强度真的是不容小觑。黑白大厨参赛者之一的郑志善在教学室和搭配金门高粱的下酒菜时，也和副厨一起小酌。금은고량주는 대만 술이고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첫 번째 향이 없다. 그리고 두 번째 높은 도수에 비해서 목 넘김이 부드럽다.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요리를 페어링을 하더라도 맛있다. 사실 나는 금은고량주를 그냥 김하고도 먹어. 뭔가 씹어 넘기는 것보다는 그냥 한 잔 마시고 김 하나 녹여서 먹으면 그것도 너무 일품이었어가지고 김과 금은고량주도 되게 잘 어울렸어. 쓰리지 않습니까? 좀 도수가 세다 보니까. 아니야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. 뒤끝이 없다. 그치. 한번 마셔볼까? 조금씩만 줄게, 조금씩만. 네. 보면 되게 청량하지? 향을 먼저 맡아. 취한다. 오이팔도 너무 센데요? 안 먹어서 안 마셔봤어? 네. 어 진짜? 네. 왜? 어때? 되게 부드럽지 않아? 생각보다 부드러운데요? 그치? 근데 여기가 좀 아파요. 사실 안주도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아? 뭔가 깔끔. 감독님 한 잔. 진짜 맛있어. 한 번씩 먹어봐요. 금은고량주 치면은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. 7만 6천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해외 나가거나 면세점에서 술들을 많이 선물을 하잖아. 근데 고량주 자체를 너무 입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 라인 하나 사가지고 선물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긴 해. 일단 향이 많지도 않지.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의 감칠맛도 되게 풍부하지. 그리고 이제 58도라는 그 높은 도수에 비해서 목 넘김도 부드럽지. 그리고 모든 요리하고 페어링도 좋지. 그렇기 때문에 금은고량주를 한번 선물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